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를 묻는 말에 목포나 해남 진도 완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8대부터 20대 총선에서 잇따라 전남 목포에서 당선됐습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